이재명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우리의 공동의 상대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칠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깨끗한 홍준표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 호남권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공약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예. 안 보셨습니까? 예. 이재명 지사가 예. 지금 말씀하신 공약들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자세하게 공약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래, 지역별로 하는 건 아마 특화된... 아니, 아니 잠깐. 예, 예, 예. 그래서 예. 아,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예. 거기에서 예. 공통되는 예. 우리가 공통으로 가도 되는 공약과 반대해야 되는 공약, 차별화되는 공약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자, 그러면, 기사가 예. 반도체 미래도시 같은 공약은 없던 걸로 예, 알고 반도체 있습니다. 반도체 미래도시는 좀 차별화됩니다. 예.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앙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아니, 후보님, 국제화하고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고 차별이 뭐다.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 제가 뭐 아니, 보기는 했는데 지금 기억은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보기는 했는데 네. 기억이 안 난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지금 네. 전부 다 이재명을 압도할 후보들이라고 그러면서 네. 그리고 호남에 오면서 이재명 공약도 안 읽고 오십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예, 홍 후보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난 본 일 없어요. 이재명 후보는 워낙 황당하고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본선에 가서 보면 됩니다. 그거 보고 익히는데 하루가 안 걸립니다. 우리 국민의 당장의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대량 살상 무기 이재명 무기가 지금 대장동 로켓 발사대에 의해 지금 막 자 구치소인가 감옥인가로 가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도 확신하고 똑같습니다. 네. 무슨 제목으로 갈 것 같습니까? 저는 배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는 우리 윤석열 총장님께 지난번에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네. 공범 이론 이런 걸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배임이고요. 가장 성남시장으로서 내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아, 그 영악하고 네. 그 뻔뻔한 사람이 그런 흔적을 남겨놨겠습니까? 흔적이 안 남아도 검사가 그 정도는 윤석열 총장인 것도 벌써 밝혔을 건데 민주당이 특이하게 계산을 했어요. 이 표가 원래 있었던 표가 없었던 거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는 100% 이거는 뒤집힌다. 그 변호인 하실 생각 그래 있으세요? 난 그래 봅니다. 그 변호인 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 제가 왜 이낙연 변호인 저랑 같이 하십시오. 아니 그건 아니에요.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